보건복지부가 올해 한방 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이용 형태,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한의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가 통계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한방의료시장 규모 및 한방의료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한의학 정책 발전 방안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장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발병 후 3년 이상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위담한방병원은 지난해 12월까지 내원한 성인 환자 3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7%가 10년 이상 질환이 지속된 후 처음 치료를 받았다고 답했고, 발병 후 3년 사이 치료를 시작한 경우가 25.6%, 5년 사이가 12.7%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천연물 신약의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천연물의약품생약제재 등 용어를 정리하고 한약제재의 표준 제조 기준 범위와 천연물의약품의 품질 동등성 확보를 위한 동등성의 평가 적용 범위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 모임인 길벗이 성남 의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에서 2011 겨울 의료 연대 활동을 펼칩니다. 전국 철거민 연합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활동에서는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주거와 생존권을 빼앗긴 지역의 세입자와 철거민들의 상처 치유와 화합을 위해 마련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이 일본 기타사토 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국제 다기관 임상시험을 공동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인적 교류 및 정기 간행물과 학습 잡지 제공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사토 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는 1972년에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의학종합연구소입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해 말로 임기 만료된 안규석 원장의 뒤를 이어 박동석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박신임 원장은 대통령 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과 대한한의학회장, 대한침구학회장 및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인구 543만 7천 명 중 11.4%인 62만 2천 명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해 5.8%인 31만 6천 명이 수급자로 판정받았으며 수급자 31만 5,994명 중 100세 이상은 1,194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0.4%에 해당합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가 지난 20일까지 중국 광저우와 청두에서 코트라와 공동으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오는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6월에는 중국 상하이 칭다오 등으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5개 국어로 된 의료관광 가이드북과 홈페이지를 구축해 해외 의료관광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